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에 대해서 그 디자인과 수술을 어떻게 변하는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헤어라인 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성하고는 좀 디자인이 다르죠. 그래서 느낌을 좀 다르게 낼 수 있는데 헤어라인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남성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보시면 전형적인 M자 남성형 탈모 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남성 헤어라인이 보통 원래 선천적으로 M자인 분도 있지만 이제 평평하거나 약간 M자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의 머리카락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여기가 이게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죠. 이런 분들에 있어서 M자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꽤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머리가 이제 M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은 머리를 내려도 이 M자 부분에서 머리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좀 또 피곤해 보이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채워주면 내려오는 머리숱이 많아지면서 좀 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우리가 단두형이라고 그래서 동양인들은 보통 앞뒤로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다고 하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이렇게 앞뒤로 눌려 있어서 옆하고 광대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 서양 백인에 비해서 서양 백인들은 이제 좌우가 눌려 있고 앞뒤로 길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좀 작지만 반대로 좌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동양인보다 얼굴이 어떻게 보면 더 큽니다. 그래서 얼굴 부피는 같은데 좌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양인들에서 광대랑 측면이 좀 커 보이는 거거든요, 얼굴이.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식으로서 줄여주면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굴 비율에 맞춰서 그 코끝과 인중 시작 부위 혹은 코끝에서부터 미간까지 거리만큼 저희가 높이를 만들었고요. 이 길이가 같은 높이라고 저희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남성 헤어라인은 정면에서 봤을 때 굴린다기보다는 약간 수평으로 가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측면 교정까지 같이 들어가는 헤어라인 교정입니다. 보시면 옆이 넓지 않고 혹은 환자분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 환자분이 옆머리 이식은 나는 굳이 필요 없다. 이건 좀 더 미용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M자 탈모나 남성 탈모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복원의 의미가 더 강하다면 측면 교정은 이거 옆머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사실 뭐라고 하진 않아요. M자나 앞쪽이 없으면은 너 머리가 없구나 혹은 탈모니? 라고 물어보지만 옆머리가 넓은 거는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탈모가 심한 분들에서는 양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될지 환자분하고 좀 가중력을 통해서 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좀 안정적인지 분석한 다음에 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합니다. 아무래도 미적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측면을 줄여주면 얼굴이 좌우폭이 줄어들어서 좀 넓적한 느낌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 디자인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측면까지 같이 하는 교정 그리고 남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각을 살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식했을 때 모습입니다. 밀도를 저희가 좀 고밀도로 이식을 해서 보시면 꽤 빽빽하죠. 불규칙을 실제로는 많이 주게 됩니다. 보시면 실제 수술 때는 불규칙을 많이 줘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게 저희가 지그재그 헤어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의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좌우측 머리카락 방향이 완전히 대칭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식을 하고 나면 약간 틀어져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머리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헤어라인의 일반적인 디자인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측면을 조금만 한다든가 많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지 않고 측면을 조금만 한다든가 또는 각을 더 나는 좀 남성적인 미를 살리고 싶다면 각을 좀 더 올려서 특히 단두형이 아닌 장두형 서양 백인 머리 형태를 가진 분들은 조금 더 각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동양인 그 한국 사람들은 각을 올리면 정면에서 보이는 이 각이 너무 하얀 부분이 많아지니까 보통은 좀 싫어하시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서양인들은 와서 제가 좀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을 해드리면 끝을 올려달라고 너무 좀 평평한 것 같다고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머리형에 따른 차이 그걸 반영한 이제 헤어라인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남성 헤어라인 디자인 수술 전후 사진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